야, 이거 왜안 팔렸냐? 햇살길 이거 행글라이더 이거 왜안 팔린 거야? 희귀 존나 싸게 올린 건데 이거 경험치 30%인데 이거 야 이게 안 팔린다고? 이게 회복량이 왜안 좋아? 힐러한테 최고 좋은 건데 경험치가 30%잖아 아 그럼 얼만데 이거 얘네 중복이라서 컬렉을 못 박아요 자 그러면은 아 이거 오를 때 골드가 또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형 이거 지금 2만 다이아는 무조건 팔리는 건데 희귀 글라이더 2만에 사실 형 컬렉 없는 거야 2만이면 나쁘지 않잖아 20만 원인데 아니 근데 그거 입동한테 정신력 회복량 아 그래도 폼이지 아 2만에는 팔려 이거 무조건 팔리는데 형 컬렉 채우라고 아 2만 다이아 팔아? 팔아요 그냥? 응 알겠어요 카즈형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현원분들 자 격전지로 한번 오실게요 네 이벤트 지금 날아가는 거 제일 멀리 가시는 분들에게 희귀 글라이더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길 행글라이더 빠르게 오실게요 예 현원분들 예, 이벤트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1분 안에 좀 오시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미골 캐릭 제외하고 오세요 예 스미골 캐릭은 2만 다이아 안 샀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자 일단은 여기서 이거 어차피 컬렉 의미가 없기 때문에 희귀 글라이더가 있으신 분은 양심껏 귀환 좀 해주십시오 예 본인이 희귀 글라이더를 차고 있다 예할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오시는데 좀 텔비도 들으셨을 텐데 지금 여기서 날리셔가지고 저 회오리 있죠 예, 저기까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위로 승천하신 분에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4,000명이 지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밑장 빼기 안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제거 일반 채팅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날 것으로. 만약에 이 숫자 000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먼저 출발을 했다. 예, 방송을 돌려봐서 비디오 판독 들어간 다음에, 그분은 부정행위로 탈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할 때도. 0 사라져야 돼요. 자, 지금 가장 빨리 달리고 있는, 자, 실버 미키. 자, 앞뒤 위믹스. 자, 실버 미키가 지금 하늘을. 자, 하늘을 승천합니다. 위로 가면 안 돼요. 아, 실버 미키 형님. 야, 잠깐만. 씨. 야, 여기 회오리로 승천해서 어디 가는 거야? 자, 승천한 사람이 과연? 야, 자, 여러분,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자, 누군가요? 심판 한명 두고 있어야겠는데, 여기? 판독 안 됐나요? 애매한 상황?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좀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좀 쉬운 걸로 갈게요. 저 밑에 지금 보이시는 나무 보이시나요? 나뭇가지 돌아서 나무 앞에 저기 뭐야 헬라가 저기 서 있어. 헬라 너 먼저 출발해. 네가 심판을 보고 예, 헬라 앞에 가장 먼저 빠르게 쓰시는 분들이 예, 1등을 하시는 겁니다. 헬라 심판하면 되잖아. 자 갑니다. 자 부정행위 판독합니다. 비디오 판독. 갑니다. 자 사라지고서 아치다님 잠시만요. 부정행위 나올 뻔했어요. 자 고. 아, 아치다님 지금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부정행위. 자, 희귀 글라이더의 주인공은! 아, 지금 청수님 굉장히 빨라요. 내릴 타이밍을 지금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나무 헬라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김돌만 내려갔어요, 지금? 불수삼 캐리! 맞나요? 잠시만요. 야, 상인아, 누가 1등이냐? 불수삼 안 날랐다고요? 잠시만요. 불수삼 캐릭이 지금 부정행위였던 말이 많은데? 형은 미리 와 있었어. 심판이야. 형, 와있었어요. 김돌만 맞나요? 김돌만? 자, 김돌만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우리 김돌만 형님. 네, 시청자분들이. 네, VAR 결과 김돌만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거 뭐안 올리셔도 되는데 굳이 아따 뭐저 똘마니 형님 희귀 글라이더 타시는데 저 컨트롤이 너무 안 좋으신데 날지를 못 타시는데
형님 나신 다음에 S자 S버튼 누르신 다음에 E를 다시 누르셔야 돼. 그래 날아가지. 피니글라이더로 밑으로 저기 하고 있는데. 아니 신차 뽑아갖고 아직 좀 소통 같다. 하늘을 안 뜬다고요? 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신차 뽑아서 그래. 아 참 거. 예? 연수를 좀 받았었구만 오쩌모한테. 하늘이 안 뜬다고? 스킬이 없는 글라이더라고요? 잠깐만요. 말이 안 되는데. 아 희귀인데 이게. 글라이더는 날개 있는 거 아니야? 햇살길. 어 나, 맞네. 씨발 뭐야 이거? 어? 몰라? 없어? 뭐라고 뭐가 없다고? 진짜 몰라요. 아 존나 웃기네. 야 앞으로 가는 것도 안 돼. 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 것도 안 돼. 뭐야 이거? 이거는 격전지에서 쓰면 큰일 난다 이거. 아 진짜 안 날라지는 거야? 안 돼 아니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지. 안 돼. 야 좆대네. 아니 신인데 너무하네. 야 글라이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저거. 아, 야 뭐냐 이거 햇살길. 완전 야 저거 못 타는 거네 저거는. 어 저거 좋대는. 격전지에서 싸우다가 아, 저거 떴다가 바로 떨어져. 그걸 45,000 사는데 그거 사건데 45,000. 저거는 사냥하실 때 사냥하실 때 경험치 증가니까 쓰세요. 네 사냥할 때. 어 진짜 너무 웃기다. 야 무슨 정의 비행기를 45,000 팔아버리네. 야 시즌인데 이게 안 된다.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지? 카드 행사 쓰면 좋다 보여. 저거 뭔지도 모르고 자만농천다야. 만약에 누가 샀으면 6 존나 있겠다. 완전 완벽한 호위매물이었네 저게. 기억 갈 뻔했다 운전. 아 김돌로 아니야 운전할 줄 모르나 했는데 씨 난 날아지는 기능이 없어버려. 어떻게 1등을 했지? 그러네 1등에서 받은 거 보다. 어. 그냥 받은 것도 아니네. 아 밑에서 연습 가운데 저거 못 드시는 거야. 컨트롤 적당히 못 해야 되는데. 저거 만약에 거래소에 45,000달러에 올려놨는데 저거 누가 샀으면 존나 웃기겠다. 야 씨발 나도 드디어 희귀 글라이더 하고 날아볼까 하는데 씨발 쭉 따라잡으러 갔다. 기능이 없어 희귀인데. 앞으로도 안 가고 위로 뜨지도 않아. 아 존나 웃기네. 컨트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존나 웃기네. 깜짝 놀랐어. 산 사람 있으면 좀 문주 파손해서 저기 환불해 줘야겠다. 아. 안 날아간다고. 이런 쓰레기를 주네. 아, 저